네, 이번 시간은 이번 주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엔 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소식은요. 일제강점기에는 군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또 서삼 당시에는 양민들의 학살이 이뤄지기까지 했었던 좀 제주 근현대사에서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곳이죠. 서귀포시 대정읍의 이제 알뜨르 비행장으로 불리는 일대에 일명 제주 평화대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예. 제주도가 이 평화대공원 부지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요 며칠 뜨거운 이슈긴 한데 평화대공원 사업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모토로 추진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스포츠타운 계획이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준비되어 왔었던 사업입니다. 2010년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예. 또 원희룡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당시에 일본군이 여기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던 이 알뜨르 비행장은요. 해방 이후에 국방부 소유로 관리되어 왔었는데요. 이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 부지를 제주도가 장기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임 도정에서는 이 범위를 좀 해양까지 넓혀서 마라해양 도립공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용역 내용을 들여다보니 예정에 없었던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여기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최근 전국체전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제 규격에 맞는 종합사격장을 제주에 건설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특히 파리올림픽 사격 부문에 이제 금메달에 빛났던 이제 제주 출신의 오예진 선수가 제주에 제대로 된 사격 훈련 시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을 줄고 토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격 훈련 시설을 평화대공원 부지에 담겠다는 것이 오영훈 지사의 계획입니다.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에는 사격장 외에도 또 축구장과 야구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전지훈련이나 또 관광시설로 연계하는 활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스포츠타운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체육시설 이용하고 또 관광이나 전지훈련도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당초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맞느냐. 그리고 네. 왜 어디서 많이 봤던 계획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춰지면 당연히 지역 주민 입장에서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게 좀 효율적인 계획인가는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제 당장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오라동에 있는 이제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제주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을 철거해서 이 부지에 초대형 스타디움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7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오라동 스포츠타운 용역 발표를 앞두고 또 이제 알뜨르 일대에도 이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이 알뜨르에 위치한 스포츠타운이 접근성 차원에서도 적절한지 여부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평화대공원이 사실 워낙에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 만큼 이 스포츠타운 계획도 얼마나 제주도에 실효성이 있는 선택이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논의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멈춰섰던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패소했던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인데요. 이것도 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물론 관광객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에는 분명 호재였는데 이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그만큼 쓰레기며 오폐수며 발생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미리 대비됐어야 했는데 제주도의 대응이 좀 상당히 늦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결국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폐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계획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동부 지역, 그러니까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기존의 하루 1만 2천 톤의 처리 용량을 처리할 수 있었던 용량을 2만 4천 톤으로 두 배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부랴부랴 고시가 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이 시작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게 됐고 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실제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는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 이 사업 고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게 증설 시기가 늦어져서 제주도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했을 텐데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어제였죠. 23일 내려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달랐습니다. 주된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였습니다. 제주도는 1997년에 진행됐던 사전환경영향성 검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반면에 이 반대 주민들은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맞서 왔습니다. 이게 27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현재는 관련 법도 바뀌어 있고 또 절차도 상당 부분 변동이 있었거든요. 예. 이 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고요. 다만 이 원고 측이 즉각 상고하면서 이번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도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정 판결이 아니고 2심까지 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 해당 부지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또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이 기간 중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산읍이 이 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죠. 네, 이 성산읍의 경우에는 제2공항 사업이 또 이제 워낙 중차대한 문제다 보니까 네. 이게 2015년 11월에 이 제2공항 입지 부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후 이제 오늘날까지 9년째 이 토지 거래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읍 지역의 토지 면적만 107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이 광대한 토지 거래가 9년째 제약을 받는 상황은 분명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1, 2년 정도 단위로 지정이 되고요. 대부분 5년을 넘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이유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2공항 사업이 여러 이유로 늦춰지다 보니까 이 기간도 상당히 늘어난 것인데요. 당장에 이제 만료 시점이 오는 11월 13일 도래합니다. 제주도가 다시 2년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연장하려 하자 이제 참다 못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재연장이 되면은 장장 11년에 걸쳐서 이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이제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장기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 침해의 원칙,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위헌적 행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제2공항 부지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로서는 아직 이 제2공항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논의되기도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어떤 결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도 첫 단추가 참 아쉽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